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영광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영광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직 주께 있습니다. 거기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는 있습니다. 당신께는 영광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당시 이스라엘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렵게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약소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힘도 내게 없고 능력도 내게 없고 영광이 하나님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아무 지혜가 없다고, 내 인생에는 돌파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척하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단점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포장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정하는 순간, 내게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에요. 나는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다시 바닥을 치고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은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생을 살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멀쩡하게 땅에서 걸어 다닐 때는 땅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인생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그때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는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 보이지 않고요, 산이 보이지 않고 하천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구덩이 속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은 바로 내 머리 위입니다. 하늘을 향해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닥에 떨어질수록 하늘이 보이는 법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인생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법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이 강렬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배자라는 사인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강해질수록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의 육체를 강조하고 이 껍데기를 강조합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의 비상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게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이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망은 반드시 소망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덩이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안에 그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이미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결국에 인생의 많은 길을 찾아보아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예배자로 살아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당신이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배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예배자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자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영광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에 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인자의 동그라미, 진리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자비와 진리, 내지는 사랑과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네, 저는 묵상하다 보면 꼭 1절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데, 할렐루야. 이 자비와 진리라는 말씀이요, 그 자비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가 아니고는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사람이 알 수도 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 설명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은 인간 안에서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아니,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 안에서는 통합이 안 돼요.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놀랍게 통합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는 이 영광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지체를 3명이나 상담을 했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다 자매들이에요. 왜 다 자매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의존증 중독에 빠진 형제들. 또 안타까운 것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결정적일 때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의 모성애를 자극하죠. 그러나 자기 인생의 상황이 이 코너로 몰리면 돌변해요. 화를 내고 돌변합니다.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기를 그토록 도와주는 자기의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 사람에게 막 폭력을 행사해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아요, 자매가. 떠나라고, 그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도 목사가 그 사람 당신이 구원할 수 없다, 떠나라. 그럼 좀 이상한 목사로 보이잖아요.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이 자매의 심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 형제는 내가 아니면 건져낼 수 없다고, 나마저 포기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이 인자함이 지나치면 심리적으로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구해낼 수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얽혀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 딱 보면요, 의존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골라잡아요.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거든요. 그 사람의 에너지가 바닥이 날 때까지 빨아먹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말죠. 반대로 사람이 진리의 잣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범생이라고 하죠. 원칙주의자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자 콤플렉스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재판석에 앉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은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는 것뿐이었어요. 겉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너 있게 해요. 잘해요.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 이 이중적인 모습에 갈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매너 있게 대하지만 치밀해지고 나면 이 바른 인생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반듯한 척하기 때문에 자기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친밀해지고 나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힘들게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반듯해 보여서 사귀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심각한 이 비난형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나 하나만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착한 마음을 악용한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고 마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정반대로 심판자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반듯하게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되고 종교적 완벽주의가 되고 그 완벽주의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 자신의 목을 조이고 다른 사람들의 목을 조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인생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비를 쫓아가 보아도, 진리를 쫓아가 보아도 해답이 없어요. 온전함이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완벽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완전한 지혜가 있고 그분 안에 온전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 인생이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비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 안에 내가 서 있게 돼 있어요. 알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아무리 임상실험해보아도, 아무리 사람들과 상담해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것, 그것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하나님의 정답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정답이에요. 세상은 이 평행선으로, 만나지 않는 평행선으로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쪽으로 너무 빨리 치우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궁극적인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
이방 민족들 거기 내몰치시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밑줄을 그으시고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나는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도전과 응전이에요. 세상의 질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은 크리스찬들,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가? 초대교회에 등장한 이단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정통교리도 신학도 다 이단에 대해서 답변하다가 보니까 생긴 것이에요.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의 도전 앞에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항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리, 정답을 가지고 응변하셔야 돼요. 응전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않다고 괜찮다고 도망가지만 마시고요.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지만 주님, 세상 사람들이 너의 인생이, 네 인생이 그 처지인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너의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주야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갔는데도 고난의 때에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들리지 않고 메말라 있고 정말 힘들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죠. 넌 도대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들 너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냐? 너의 인생에 그래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게 대답이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질문을 인조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질문, 사람들의 의심,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직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물론 부정적인 태도로 질문하지만 아직 질문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들려요. 아직 당신들은 그래도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라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이 왜라는 게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이 예배성경 컨퍼런스를 준비해서 이 첫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카운트다운이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다른 좋은 이름 많은데. 예.
그래서 제가 사실 TV를 안 보기 때문에 몰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M 카운트다운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시나요? 네. 너무 거룩하게 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이 왜 그 집회를 합니까?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굳이 왜 그 사역을 또 추가해야 됩니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막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냐고,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고, 뭘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냐고 질문하면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멈춰서서 내 인생이 이 방향을 왜 달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답은 여러분이 다시금 롱런할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질문에 여러분이 바르게 대답하면 놀라운 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왜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냐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대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해답은 여기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뇌물을 치시고요. 하늘에 계셔서 밑줄을 그시고요. 여기 땅에는 해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땅에는 출구가 없지만, 구덩이에 빠지면 앞뒤좌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로 출구가 열려 있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숲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은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숲 위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는 정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오늘 첫 번째 이 집회의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입니다.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시간의 벼랑 끝에서 영원의 시작점과 컨택하는 것이에요. 시간의 출구에서 영원의 입구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영원이 만나고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때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니라 4절에 보면 컨트레스트, 대조시켜서 그들의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우상에 뇌물을 치시고요. 4절부터 7절까지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4절에 그들의 우상 네모 주셨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밑줄을 그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상은 인간의 창조물일 뿐이다. 인간의 창조물을 경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물질이든 쾌락이든 어떤 액티비티 활동이든 그것이 엔터테인먼트, 오락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경배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이 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영원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전부예요. 이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냐고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스스로 경배하냐고요.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은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완전한 무감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 반응하며 산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는 너무나 빨리 반응하는데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는 일희일비하며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읽으면 졸고, 네,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이 재처리 과정,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하는 것만 들어요. 저는 이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이부 자리에서 나와서 이게 제정신이 아닐 때 그냥 막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게 필터링 할 새가 없어요. 그냥 막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참 힘이 있어요. 새벽에는 찬양도 길게 할 시간도 없고 설교를 길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액기스 그냥 쏟아붓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받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 반응 속도예요. 영성은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차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그 사고 현장에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때 이 눈을 열어서 동공에 플래시라이트를 비추죠. 동공이 반응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에요.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출 때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응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이 새벽 예배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청년들이 새벽 홀리스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양재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입니다.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 정도 주일 예배에 나오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예배를 열심히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가 관상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 자매가 새벽 예배를 막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나오더라고요. 한 달 내내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가장 세게 말씀을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확 말씀을 막 빨아들이며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초대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원래는 밤의 여왕이었다고. 주말만 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나이트클럽을 가고 밤의 여왕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영혼의 문턱에 서본 거예요. 그럼 완전히 관점이 변해버렸어요. 생각과 가치관이 순간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년 동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다시 돌아갔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없고 교회 교자만 나와도, 기억자만 나와도 막 경악을 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 다른 이야기하고 친구 만난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다가 새벽에도 운동하러 나간다고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1년 동안을 못 나왔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바로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어제는 보니까 새벽 예배 나와 있어요. 또 다시 혼자 스폰지처럼 앉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 속도, 신앙의 연륜이나 성경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지어다.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 지어다. 오늘 8절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될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죠? 야, 이 열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너가 물질을 얻으면, 너가 지위를 얻으면,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 너가 세상의 절대적인 위치에 서게 될 거야. 남부럽지 않게 될 거야.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응하고 우상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망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은 카운트다운 첫 번째 날에는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요, 내일은 선교라는 주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라는 주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거룩과 순교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의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고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하게 섞여서 살고, 적당하게 누리며 살고, 적당하게 세속적으로 살고, 그거 말고요, 여러분 완전히 근본주의자로 사세요. 영성에 있어서는 여러분 세상을 끌어안는 긍휼과 사랑과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순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은 곧 선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흘러넘치면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 천국의 도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